레드등이고 이 여기요 오른쪽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예요.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마비, 완전히 마비. 뇌출혈로 인해 오른쪽 전체가 마비되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든 연하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은 상태.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이기 힘들다. 그런 그녀를 위해 24시간 손발이 되어주는 남편 박희성 씨. 아내가 쓰러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같이 밥 먹고 나한테 어디 갔다 오라 그랬어요. 화장실 자기는 가면서. 내가 좀 이따 갈 거야 하고 안 가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아, 내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막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그랬더라고요. 하얀 창으로 눈이 막 하면서 그래서 옷도 못 입고 와서 내 옷 입혀서 그래갖고 이제 응급실로 와서 그리고 이제 시트 촬영 하니까 이제 뇌출혈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녀에게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뇌출혈 진단. 뇌는 이제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이 좀 틀립니다. 즉 기억력, 현마비, 구강장애 거기에 따른 합병증들 우리 뭐 욕창이라든지 흡인성 폐렴 치료가 다 끝나더라도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다른 질병들보다 좀 높게 됩니다.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병원 생활. 그런 아내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는 건 역시나 남편. 흙기는 빠졌네 저분입니다. 그녀가 쓰러질 당시 남편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아우 그럼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아마 의식이 없고 그냥 누워있었을 거예요. 어태까지. 아유 그때 뭐 상상을 할 수 없죠. 뭐 그냥 뭐 갑자기 닥친 일이라 뭐 아 점검서 어저께까지 폭풀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그냥 뭐 완전 청청벼락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주 전조진상이라도 있었고 그런 뭐가 있었으면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